손가락은 왜 앞으로만 구부러질까요? 다섯 개의 손가락은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냈습니다. 하지만 손바닥이 없으면 손가락이 설 수 있을까요? 손바닥 때문에 겸손해진 손가락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어느 날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잘났다고 으스대기 시작했어요. 첫 번째 손가락이 몸을 꿋꿋이 세우며 말했어요. 난 엄지야.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할 때 나를 세운단다. 바로 이렇게 말이지. 두 번째 손가락이 나도 질세라 말했어요. 하늘의 예쁜 달을 가리킬 때, 들판의 아름다운 꽃을 가리킬 때 사람들은 나를 쭉 펴며 말한단다.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걸 강조할 때도 마찬가지야. 난 요모조모 쓸모가 많은 손가락이야. 세 번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. 흥, 날 좀 봐. 모두들 나를 볼 땐 올려다봐야 하잖아. 길쭉하게 쭉 뻗은 난 멋쟁이 손가락이라고. 네 번째 손가락이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. 사람들이 귀한 보석 반지를 어디에 제일 많이 끼는지 알지? 바로 나야 나. 여러 가지 예쁜 반지들이 나를 더 멋있게 해주지. 나는 정말 행복한 손가락이야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기 손가락의 차례예요. 모두들이 나를 제일 작다고 어린애 취급하지 마. 사람들이 소중한 약속을 할 때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손가락이야. 나를 걸고서 약속이라고 말한다니까. 조용히 다섯 손가락이 뽐내는 얘기를 듣고 있던 손바닥이 아함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. 똑똑한 다섯 손가락들아,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재주를 가졌구나. 하지만 내가 없다면 너희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겠니? 손바닥의 한마디 말에 손가락들은 모두 입을 앙 다물고 말았어요. 누구보다도 손바닥이 훌륭해 보였기 때문이지요. 이때부터 손가락들은 뽐내지 않고 앞으로만 고개를 숙였대요.